친구들은요, 다이 여기서 새로운 센세이션! 민석쌤의 암기 비법에 빠져들다의 민석쌤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여러 나라의 성장을 하나하나 만나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앞강의에서 선생님이 칠판에서 분필을 들며 여러 나라의 어떤 주요한 대략적인 설명과 함께 몇 가지 나라들을 묶어가지고 공통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부터는요, 나라를 하나하나 쑥 들어가가지고 암기 비법으로 정의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정말 암기 비법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듣다 보면 외워질 거고요. 쉽게 외우고 강렬하게 외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쉽게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맞죠? 자, 잔소리 있고요. 바로 갑시다. 자, 일단 여러 나라는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마, 변진. 이거 선생님이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 부여와 고구려를 묶어서 보는 게 아니라 부여와 고구려를 따로따로 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부여입니다. 부여. 자, 부여는요, 일단 워딩으로 기억할 때는 숭화강에서 자리 잡은 나라가 부여라고 했다. 부여 맞죠? 부여 가장 위에 있어요. 아버지가 제일 높이 있다. 제일 위에 있는 나라가 부여다. 부여 갑시다. 부여. 부여는 일단 여러분 좀 10이라는 숫자를 암기 비법으로 떠올려볼까요? 12, 12. 이 나라의 제천 행사를, 부여의 제천 행사를 영고라고 합니다. 부영고 이렇게 오라고 그랬죠. 부영고. 쉽게 오는 방법이죠. 근데 이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12월이라는 게 좀 특이점이죠. 우리 중고등학교 내신 문제에서는 부여는 10월 영고였다. 장난하는 거거든요. 헛소리 하는 거거든요. 맞죠? 부여라는 나라는 농사짓기에 썩 적합하지 않습니다. 절반은 목축을 하고 절반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농 반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따라서 12월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연말에 있었다. 10월이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제천 행사는 10월인데 10월이 아니라는 게 좀 특이점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열둘과 관련된 또 하나의 암기 비법이 바로 이 나라는 열두배법이라고 하는 이른바 일책 12법이 있었죠. 열두배법. 이 나라에서는 100원을 훔쳐가면요, 1200원으로, 1000원을 훔쳐가면 12000원으로 내야 됐단 말이지. 12매법이죠. 일책 12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다라는 것도 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농, 반목 사회야. 그러니까 생산량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법이 엄격할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와 관련된 사회적인 풍속도 엄격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알면 좋겠는 게, 뭐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형수를 내가 데리고 산다. 형사 취수제. 그 다음에 뭐 흰옷을 즐겨입었다는 풍습이 있고요. 맞죠? 뭐 흰자로 또 연결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순순히 장례를 치른다. 뭐 순장이라는 제도도 있었고요. 맞죠? 이게 부의 특징입니다. 부여는 그리고 특산물. 말모주. 뭐라고요? 말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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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떡떡떡. 말이 유명했고요. 모피가 유명했고요. 주옥이 유명했었다. 이게 또 부의 특징입니다. 경제와 관련된 특산물의 특징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의 경제 상황은요, 반농 반목이었다. 그래서 일책 12법이라고는 엄격한 법이 있었고, 또 제철 행사는 12월 연고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뭐 암기 비법 뭐 12자만 알면 되나요? 아니죠. 자, 바로 갑니다. 센세이션 암기 비법. 자, 부여는요, 1, 2, 3, 4, 5. 뭐라고? 1, 2, 3, 4, 5. 1, 2, 3, 4, 5 떨리는 거야. 1, 2, 3, 4, 5. 바로 갈 겁니다. 부여 센세이션 암기 비법입니다. 부여는요, 1. 1세기경에 왕호를 사용하였습니다. 왕이 있었으니까 왕국이야. 연맹국가, 연맹왕국이었죠. 군장국가 아니에요. 부여는 왕이 있었습니다. 뭐 부여 유명한 왕이 금화왕이라고 했죠. 개구리 닮은 왕. 그 다음에 둘. 하나, 둘. 2조 2. 이 두 나라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이 두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부에서 튀어나온 나라가 고구려였고요. 이 고구려에서 튀어나온 나라가 백제였죠. 따라서 부여는요, 고구려와 백제에 영향을 줬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맞죠? 고구려의 건국 시조인 주몽이 부에서 가출한 사람이었고, 백제 역시 부여 고구려 계통이었죠. 훗날 백제 성왕 때 국호를요, 일시적이긴 합니다만은 남부여라고 국호를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부여 계통을 자처했던 거죠. 맞죠? 아, 좋아요. 그 다음에 3. 3세기경에는요, 위축이 됩니다. 위축. 위축. 누구 때문에? 선비족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잠깐 위축된 적도 있었어. 요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맞죠? 그 다음에 사자 중요하지.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네 개의 지방으로 길이 나 있었고, 거기에는요, 귀족이라고 하는 사출도가 있었죠. 사출도. 그러니까 부여가 연맹국가였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닥따닥따닥따닥. 말 부족 마가 뭐 한우 할 때 우자, 소 부족 우가
아, 이거 뭐지? 돼지인가? 어, 돼지 자팔기 할 때 저자, 돼지 부족 저가, 와와와와, 백구 할 때 개 구자죠. 멍멍이 부족 구가. 이런 동물, 가축 이름을 본땅 사출도가 있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아, 부여, 목축했구나. 또 할 수 있는 거야.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자는요, 오세기경에 흡수당합니다. 오세기경에 멸망한다. 누구한테? 고구려한테. 됐습니까? 아하, 좋아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하나, 둘, 셋, 넷, 다섯, 1, 2, 3, 4, 5 가지고 부여, 부여 암기 비법으로 정해봤네요.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그 다음에 고구려인데요. 고구려는 이 사람만 외우면 돼. 의리, 어, 의리, 의리, 의리. 자, 고구려 어때? 고급스러워. 이름이 고구려야. 구려가 아니야. 고구려라고. 센터야. 센터니까 백두산 근처. 바로 압록강 유역에서 자리 잡았던, 졸본 지역에서 자리 잡았던 나라가 고구려죠. 아, 물론 2대 유려왕 때 수도를 국내성으로 옮깁니다만, 졸본에서 국내성이야? 오케이. 일단 이 압록강 부근이 바로 고구려의 시작이었죠. 말씀드렸다시피 부역 개통이었고요. 고구려는요, 남자다운 나라니까 의리를 떠올려야 돼. 의리. 이거 왜 썼는지 궁금하죠? 그리고 왜 따는지 궁금하죠? 의리. 여러분, 고구려는요, 남자다운 나라다, 여자다운 나라다, 느낌 가져가야 돼. 뭐라고? 남자다운 나라다, 여자다운 나라다? 남자다운 나라라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뭐야? 혼인하고 나서 남자가 여자 집에 간다. 대릴 사이 풍습인 바로 서옥제입니다. 서방님이 집을 짓고 산다. 서옥제. 됐죠? 왜? 고구려 남자다운 나라니까. 사위야, 사위. 남자가 사위잖아? 여자는 뭐야? 며느리. 민며느리제는요? 옥자거든. 아, 헷갈리면 안 되고요. 자, 근데 고구려는요, 남자다운 나라잖아. 의리, 의리. 우리 동맹이야, 동맹. 남자들끼리 의리. 아, 동맹 맺잖아, 동맹. 야, 의리 동맹 보여줘, 동맹. 10월 동맹이라고 하는 제철 행사가 있었다. 뭐 요 정도, 요 정도. 그리고 고구려는요, 싸움 잘했죠. 고구려는 부여보다 농사가 더 안 됐거든. 부여는 땅이라도 있지만 고구려는 전부 다 산간지방이야. 사냥하고 사냥해서 살아남아야 되고, 안 그러면 빼앗아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의 경제를 뭐라고 하죠? 약탈경제라고 합니다. 맞죠? 약탈경제. 그 약탈해왔던 토산물이나 생산량을, 식량들을 저장했던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죠. 부경. 잘 나오는 키워드니까 우리 공시생분들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됐죠? 뭐 이런 게 이제 고구려 풍습이었죠. 그 다음에 고구려는요, 이런 살아남기 위한 전사민족적 기질이 강했기 때문에 물을 숭상했던 상부적 기풍이 강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 타는 거, 씨름하는 거, 활쏘기 이런 거에 매우 즐겨 했었던 민족이 우리 고구려였죠. 고구려가 왜 셌다? 자연환경 때문에 그래요.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어. 그들이 강해져야 됐거든. 그래서 이런 전사민족 기질이 있었던 게 바로 고구려였고요. 우리, 우리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과 함께 오늘 부여와 고구려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웬만하면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영상에서 바로 넘어오세요. 옥저랑 동해를 또 같이 한번 하나하나 암기 비법으로 만나는 영상 갖겠습니다. 오케이. 아하.